너의 목숨. 어느 날 저녁 햇살을 잡고 있는 산허리를 돌아 초췌한 선비가 때 묻은 두루막 자락을 여미며 양지 마을에 발을 들여놓았다. 찾아간 주막에 객들이 꽉 차서 주모가 가르쳐준 대로 이진사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진사는 천석군 부자에 비록 급제는 못했지만 출중한 문제에 문객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그 집 사랑방은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다. 오가는 선비들이 이진사와 술잔을 나누며 담소하다가 때로는 자고 가기도 하는 곳이었다. 나그네 선비가 이진사네 대문을 두드려 주막집 사정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자 이진사가 반갑게 맞아들였다. 사랑방에 마주 앉아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본 즉 의관은 허술하지만 선비의 학식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걸 이진사는 금방 알아차렸다. 이진사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손님을 모셔놓고 큰 결례를 해야겠습니다. 등 넘어 동네 상가에 문상을 하고 가급적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선비가 화답했다. 소인은 염두에 두시지 말고 천천히 다녀오십시오. 선비는 저녁 식사 전에 간단한 주안상을 받아 약주 몇 잔을 마시고 모란향에 취해서 앞마당으로 나왔다. 이진사의 대여섯 살 먹은 알밤 같은 손자 녀석이 혼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낯선 선비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이번엔 제기차기를 했다. 선비 어른도 제기 한번 차보세요. 선비가 제기를 받아들고 단 세 번 차고 땅에 떨어뜨리자 아이도 웃고 선비도 웃었다. 어둠살이 내리자 아이는 안채로 들어가고 선비는 사랑방에서 저녁상을 독상으로 받았다. 저녁상을 물리고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나 앞마당에 왁자지껄한 소란에 잠이 깨어 문을 열었더니 횃불이 춤을 추고 하인들의 악다구니가 이어졌다. 사랑방 선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실직고하시오. 나의 지긋한 집사가 마당에서 선비를 쳐다보며 우렁차게 소리쳤다. 무슨 말씀이시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선비의 말끝을 받아 행랑아범인 듯한 노인네는 삿대질을 하며 밤공기를 찢었다. 여의주를 내놓으란 말이오. 이 집 가보로 내려오는 여의주라 일컫는 흑진주를 어린 손자 녀석이 함에서 꺼내 구슬치기를 하다 잃어버린 것이다. 하인들이 선비를 끌어내 기둥에 포박하고 집사는 선비의 담보찜을 뒤졌다. 여기 감추어 둘 리가 없어. 날이 새면 광가로 끌고 가 문초하면 입을 열 테지. 독을 품은 안방마님이 문을 빼꼼히 열고 눈을 흘겨보고 있었다. 기둥에 묶인 선비가 입을 열었다. 소인의 청 하나만 들어주시오. 마당가에서 졸고 있는 저 거위도 제 곁에 묶어놔 주시죠. 어려울 것이 없어 마당새가. 거위를 붙잡아 다리를 올가며 기둥에 묶었다. 밤은 깊어 삼경일째. 마당 복판 횃불 옆에서 하인들이 졸고 있을 때 문상 갔던 이진사가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와 앞마당에 발을 들여놓으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 병력 같은 고함을 질렀다. 집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바로 그때 기둥에 묶인 선비가 여기 거위똥을 한번 보시오. 거위똥에 여의주라 불리는 흑진주가 섞여 나온 것이다. 이진사가 물었다. 손자 녀석이 구슬치기하던 흑진주를 거위가 먹는 것을 보았소이까? 손자는 못 보고 소인이 봤습니다. 그럼 왜 이 고초를 당하기 전에 말하지 않았어? 제가 본대로 얘기했다면 애꿎은 거위가 목숨을 잃었을 테죠. 이진사는 선비의 큰 절로 사죄하고 크게 대접했다 한다. 성녀, 무실댁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고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흰수염이 한자나 늘어진 의원이 무실댁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더니 냉이 심하다고 한 소리를 한 뒤 혀를 찼다. 한참이나 기다려 탕제를 12첩이나 받아들고 의원을 나온 무실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어머니 뒤를 따라 집으로 왔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이 탕제값이 얼만 줄 알기나 하는기요. 이걸 먹고도 소식이 없어 봐라 하며 일침을 가한다. 무실댁이 시집 온 지 이태가 지났지만
애가 들어서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별짓을 다했다. 닭소리도 들리지 않는 꼭두 새벽에 뒤뜰 우물가에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미께 빌지 않나. 족집게 점쟁이 집을 찾아가지 않나. 무당을 불러 등남 굿판을 벌이지 않나. 무실대기 아들과 그 어미만 살고 있는 고래든 기와집에 시집 왔을 땐 무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건만 한숨소리를 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날이 걸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라는 이는 제 아들만 중이 여기지 며느리 무실댁은 시바지 취급을 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태기를 물어댔다. 신랑이란 자는 3대 독자 외아들 무실댁보다 3살 위에 백면 서생으로 키만 크고 삐쩍 마른 데다 목소리는 가느다랗고 툭하면 몸이 아프다고 들어놓았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예 아들을 안방에 눕히고 새색시는 며칠씩 근처에도 못 오게 했다. 외아들을 끼고 사는 시어머니는 성격이 표독스러워 무실댁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기 일쑤였다. 배운 게 없는 쌍것이라느니 혼수가 그게 뭐냐느니 하더니 이제는 아이도 못 낳는 성녀라며 무실댁을 몰아붙였다. 무실댁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 시어미가 씨앗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밥만 탓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첫날 밤 술 몇 잔을 마셨다고 새 신부의 옷고름도 풀지 않고 모로 누워 혼자 자던 신랑이 며칠 후에야 신부의 옷을 벗기고 방사를 치르느라 껍적껍적하더니 옆으로 픽 쓰러졌다. 무엇이 어찌 되었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요를 봐도 핏방울 하나 없었다. 한 달에 두어 번 그 짓을 그런 식으로 치르는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들볶아댔다. 12첩 탕제를 다 먹고 석 달 후 마침내 무실댁은 시집에서 쫓겨나 눈물을 흩뿌리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 달도 못 미쳐 매파가 들락날락하더니 이 집에서 논 열마지기를 떼어주고 처녀를 맞아들였다. 이 처녀는 서너 달 만에 입덧을 하더니 열 달 만에 옥동자를 낳았다. 무실댁을 쫓아낸 시어머니는 손자를 업고 온 동네를 쏘다니고 이 집대를 이은 며느리는 콧대가 높아져 시어머니가 차고 다니던 곳간 열쇠도 뺏어버렸다. 우리 새 며느리가 황룡이 치마 속으로 들어간 태몽을 꿨지 뭔가. 이놈은 나중에 정승자리 하나 꿰찰 것이오. 시어머니는 손자를 업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해댔다. 몇 해가 지났다. 손자도 무럭무럭 자라 알밤 같은 7살이 되었건만 어느 날부터인가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집 손자가 커갈수록 제아비는 안 닮고 뒷사남자 돌중을 닮았다는 것이다. 새 며느리는 첫날 밤을 치러보고 새벽마다 뒷사남자의 기도를 갔던 것이다. 손자 손을 잡고 동네를 하루에도 열 바퀴나 돌던 시어머니도 두문불출이다. 어느 날 고개 넘고 개울 건너 장에 간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실댁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 작은 아이는 등에 업고 큰 아이는 손을 잡고 새겹 세상자 어스름이 내려앉은 산골짝 다 쓰러져가는 외딴 초가삼간에 추적추적 봄비가 내린다. 3년째 이 영을 못 갈아덮어 검게 썩은 지붕에서 빗물이 새 안방은 물바다가 되었다. 툇마루에 걸터앉아 쉬어 빠진 잔지 하나에 나물죽을 먹던 변노인이 절름거리는 다리로 뒷곁에 가더니 깨어진 옹기를 들고 와 새는 빗물을 받았다. 변노인은 하염없이 낙수를 보다가 제 신세가 서러워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소쩍 소쩍 딸 하나 아들 넷 다섯 남매를 낳고 부인이 이승을 하직하자 변서방은 핏덩어리 막내 아들을 안고 신봉사처럼 이 집 저 집 젖동량을 다니며 온 정성을 다해 자식들을 키웠다. 매파가 들락날락했지만 자식들이 계모에게 구박을 받을 세라 세장가도 가지 않았다. 막내가 젖을 뗐을 때 변서방은 자식도 없이 홀몸이 된 누님을 집에 데려다 놓고 자신은 보부상이 되었다. 바리바리 등짐을 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천리길도 마다 않고 걷고 또 걸어 멀쩡한 집신이 하루를 못 견뎠다. 다른 보부상들이 주막에서 술판 노름판을 벌여도 변서방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아이들 생각만 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서너 달 만에 집에 올 때면 모은 돈을 몽땅 누님에게 맡기며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라 신신당부했다. 오남매는 부잣집 아이 못지않게 좋은 옷 입고 서당에도 다녔다. 어미 정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라 일찍이 시집장가를 보냈다. 몇 대기 논반 모두 팔아살림 차려주고 빚을 얻어 혼수를 장만했다. 혼인시키느라 진 빚은 보부상 발품을 팔아갚아 나갔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허리는 굽었고 관절은 마디마디 시큰거려 더 이상 보부상을 못하고 초가삼간 제 집으로 돌아왔다. 함께 살던 누님이 이승을 하직하자 변서방은 청승맞은 늙은 외톨이가 되었다. 변서방은 손수 나물죽을 끓이고 빨래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은 이골이 났지만 그의 가슴속을 꽉 채운 슬픔을 이기기는 힘들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모시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변서방은 젊어서부터 입이 무거웠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입을 닫았다. 어느 날 아랫동네 대장간에서 이상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커다란 쇠상자 속에 작은 쇠상자, 그 속에 더 작은 쇠상자를 넣고 상자마다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수군거리는데 대장간 주인도 주문한 사람이 변서방이라는 것밖에는 용도를 몰랐다. 장정 4시 목도를 해서 쇠상자를 변서방 초가삼간 안방으로 옮겨놓자 변서방은 이불을 덮었다. 그 뒤로 하나둘 자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비단 마고자를 지어오는 며느리, 쇠고기 산적을 해오는 며느리, 보약을 지어오는 아들 녀석, 30리 밖에 있는 딸년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떡 한 고리에 꿀단지를 들고 왔다. 자식들이 서로 제 집으로 모시겠다고 해 변서방 사지가 찢어질 판이 되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5년을 호강하다가 변서방은 죽었다. 사무제도 지내기 전에 자식들은 온 집안을 뒤져 다락 구석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쇠상자를 열고 열고 또 열었다. 맨 마지막 상자를 열자 자식들이 어릴 때 차던 기저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소금장수, 어스름이 내리자 객주집 처마 끝에 초롱불이 켜지고 부엌에서는 주모가 저녁상을 차려 이 방 저 방으로 들어가는데 소금장수 부자는 마당 평상에서 상을 받았다.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었건만 저녁 날씨는 쌀쌀해 방마다 군불을 지피는데 옹고집 소금장수는 객주집 하룻밤 방값 오전이 비싸다고 주모와 말다툼을 하고 평상에서 자겠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이다. 이런 국밥을 일전이나 받으니 날강도야 날강도. 주모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한기로 흘려버렸다. 소금장수 16살 아들이 오싹한 밤공기에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소금장수하며 이문을 남기잖아요. 이 객주집도 장사인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가로챘다. 임마, 우리는 무거운 소금 가마를 지고 정강이가 으스러져라 산 넘고 물 건너 다니지만 저 주모녀는 가만히 앉아서 남의 주머니를 날로 털어먹는단 말야. 들으라는 듯이 목청을 도두었지만 주모는 못 들은 척 재하를 만하고 있다. 저녁을 먹고 나자 아들이 빈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주모, 제 생각엔 방값 오전이 비싼 게 아닌데 아버지가 저러니 체면을 봐서 일점만 깎아주시오. 내일 아침에 제가 마당을 쓸어드리리다. 살짝이 귓속말을 했지만 주모는 소금장수 아버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공짜로라도 재워주겠지만 억만금을 줘도 저 노랑이에게 방을 줄 수는 없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장마가 시작됐는지 밤새 장대비가 내려 용미천 신누런 개울물이 으르렁대며 흘러내린다. 냇가에 다다른 소금장수 부자가 소금지게를 내려놓고 냇물을 가늠하고 있을 때 월천꾼이 다가왔다. 어르신, 소금지게를 지고 개울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냇가뚝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부싯돌을 치던 소금장수가 월천꾼 총각을 째려본다. 그래서 제가 건네드릴 테니 두 지게에 한 양을 내세요. 에라 이 날강도야. 아예 소금가마를 빼앗아가지 않고 월천꾼 총각이 웃는다. 천하장사도 소금가마를 지고 황토물이 용소 숨치는 이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저도 가만히 소금을 조금씩 자루에 담아 여러 번 내를 건너야 한다고요. 시끄러 임마. 소금장수가 꽥 소리치자 월천꾼 총각은 알가시오 하며 뒷걸음쳐 저만치 떨어진 바위 위에 걸터앉았다. 소금장수 아들이 나섰다. 아버지, 지난 봄에 돈 몇 푼 아끼려고 객주집 굴뚝 옆에서 집북대기를 덮고 자다가 서리 내리는 새벽에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월천꾼 말대로 합시다요. 야, 이 자식아. 소금 팔아서 몇 푼 남는다고 저 녀석한테 한 냥이나 뜯겨. 냇물은 점점 불어나 맨몸으로 건너기에도 만만찮았다. 소금장수가 바지를 벗어 바지가랑이 끝단을 졸라매고 그 속에 가만히 소금을 퍼담아 목에 걸치더니 냇물로 들어갔다. 아들과 월천꾼 총각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황토 냇물은 소금장수의 사타구니 배꼽 가슴 목까지 차올랐다. 하는 사이 소금장수가 기우뚱했다. 소금장수는 잠겼다 떠오르며 냇물에 떠내려가고 아들과 월천꾼은 뚝을 따라 내려갔다. 아버지 좀 건져주시오. 아들이 외치자 월천꾼 총각왈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내 목숨도 내놓아야 하오. 새냥 내시오. 그때 물에 떠내려가던 소금장수가 아들을 향해 고함쳤다. 저 도둑놈 한냥 이상은 절대 못 준다 해라. 떠내려가는 주제에 목에 두른 소금을 벗어던지지도 않는다. 소금장수는 더는 보이지 않았고 시체도 찾지 못했다. 여승을 겁탈하다. 황일석은 과거에 또 낙방하고 터덜터덜 한 달 만에 집으로 내려왔다. 삽작을 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고개 들어 집을 보니 초가삼간 지붕은 썩어서 잡초가 우거졌고 마룻짝은 꺼져 이빨이 빠질 듯하고 기둥은 기울어져 집이 쓰러질 듯하다. 아버지, 삼남일녀가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남루한 황일석의 두루마기에 파묻힌다. 부엌에서 뛰쳐나온 아이들 애미는 남편의 표정에서 또 낙방했다는 사실을 읽고 털썩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몸성이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한다. 잘 모르는 아이들은 지 애비 두루마기를 잡고 반가워서 야단인데 말뚝처럼 우두커니 선 황일석의 두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다. 황일석은 곰팡이 쓴 방으로 들어가 책을 한아름 들고 나와 부엌 아궁이 앞에 쏟았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몰래 흘린 눈물을 우물가에서 닦던 아이들 애미가 달려와 불붙기 시작한 책들을 아궁이에서 끄집어내며 책망했다. 황일석은 과거는 그만 볼 거요 하며 부엌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하는 부인의 당찬 말을 황일석이 가로챈다. 여보, 과거는 내게 넘지 못할 너무 높은 벽이오. 이제 부지런히 농사일에 매달려. 황일석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서름이 북받치는 듯 두 발을 뻗고 엉엉 울었다. 그날 저녁 황일석의 상에 수삼을 넣은 닭백숙이 올라왔다. 황일석이 눈을 크게 뜨고 여보, 이 보릿고개의 닭은 어디서 났소? 하고 묻자 상 옆에 앉아 뼈를 발라주던 부인이 식구들 입에 거미줄은 안 치게 할 테니 당신은 열심히 공부나 하시오 하며 오히려 안심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오랜만에 초가삼간이 흔들릴 듯 질펀하게 운우에 정을 나눴다. 며칠 후 황일석의 부인은 또 친정으로 향했다. 양식이 떨어질 때면 친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70리나 떨어진 친정에 다녀오려면 사나흘은 걸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황일석의 부인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친정에 다녀올 때면
머리에 무거운 쌀자루를 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치마 속에 전대를 차고 온다. 그의 초가을 알선과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황일석은 부랴부랴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덜컥 알선급제를 했다. 황일석이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타고 금이 환양하자 보릿고개에 쌀 한 대빡 보태주지 않던 친척들과 친지들이 모여들고 고을 원님도 마중 나와 왁자지껄 잔치판이 벌어졌다. 사흘 동안 술독에 빠졌던 황일석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인의 행방이 묘연했다. 백방으로 부인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황일석이 70리박 처가를 찾아갔지만 오두막집에 혼자 사는 꾀죄죄한 장모는 사위가 급제한 사실도 모른 채 걔가 우리 집에 다녀간 지는 3년이 넘었다네 하는 게 아닌가. 어느 날 황일석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거나하게 대작을 한 끝에 입을 열었다. 칠봉산 산속에 혼자 사는 신만이는 산을 탔다 하면 산삼을 무더기로 캔다네. 자네 부인을 찾으려거든 그리로 가보게. 소문이 돌고 돌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네. 이튿날 꼭두 새벽에 칠봉산 속 신만이에 너와 집을 찾아갔지만 신만이만 있을 뿐 부인은 없었다. 보름 후 고을원님이 푼 포졸들이 성불사에서 삭발을 하고 여승이 된 황일석의 부인을 찾아데리고 왔다. 그날 밤 황일석은 여승을 겁탈했다. 황일석은 한평생 신만이와 관련된 부인의 행적을 캐묻지 않고 한 번도 외도를 하거나 첩을 두지 않고 오로지 부인과 원앙처럼 정답게 살았다. 의적 도적선. 장안에는 온통 도적선 얘기뿐이다. 며칠 전에 종로포목 왕거상 집이 털렸고 어젯밤엔 민대감 집이 털렸다. 오늘 밤엔 누구 집이 털릴까? 이날이 때껏 털린 집은 손가락이 아프도록 꼭꼭 꼽아도 모자란다. 부잣집과 세도가는 도적선에게 감쪽같이 털리고도 일을 발설하지 않지만 금세 장안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한양 골목길 몇 군데에 이렇게 방이나 붙는다. 소인적선은 미농한 대감 집을 털었도다. 열 돈이 넘는 금송아지는 무슨 벼슬을 팔아서 받은 것이며 주먹만한 비치는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 신출귀몰 도적선은 재물을 훔쳐서 나올 때 꼭 적선이라는 글자를 남겼다. 착한 일을 행하라는 꾸지람일 수도 있고 훔친 재물을 착한 일에 쓰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고 자신이 다녀갔다는 알림일 수도 있다. 수표교 아래의 거지들이 도적선이 던져준 엽전 보따리로 거지 신세를 면했다는 둥 어떤 사람은 빚으로 넘어가게 생긴 집을 도적선이 빚을 대신 갚아줘 지켰다는 둥 소문은 무성했지만 받은 사람도 후환이 두려워 발설하지 않는다. 지난 여름 깊은 밤 남산골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도적선이 허름한 토담집 봉창에서 흐느껴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봉창에서 새 나오는 부부간의 얘기를 들어본 즉슨 딸의 혼인날은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 혼수를 장만하지 못하고 있었다. 봉창 속으로 전대를 던져넣고 도적선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잊어버릴 만하면 도적선의 행각이 드러나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정승이며 대감들은 도적 하나를 못 잡는다고 의금부와 포도청을 들들 볶았다. 포도대장과 의금부 판사는 서로 앙숙이다. 도적선을 잡은 것은 포도청이었다. 의금부가 머쓱해졌다. 마포의 새우젓 거상 집을 털고 적선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고 나오던 도적선이 삽살개 떼에 물려 피를 흘리며 달아나다가 포도청 포졸한테 잡힌 것이다. 포도청 감방에 갇힌 도적선은 목이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가 잠든 깊은 어느 밤 교대한 옥리가 감방 안으로 들어와 도적선이 목에 차고 있는 칼을 벗겨주며 얼른 도망치시오 하는 게 아닌가. 도적선이 어이가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데 옥리가 말했다. 작년 여름 남산골 토담집 봉창으로 나으리가 던져준 전대로
딸의 혼인을 무사히 치렀소이다. 그 은혜를 도적선이 옹리의 말을 가로챘다. 내가 도망치면 당신의 목이 날아갈 것이오. 삼경이 넘기 전에 돌아올 터인즉 바깥 옥문을 잠그지 말고 기다리시오. 도적선은 이 말을 남기고 감방을 번개처럼 빠져나갔다.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 돌아온 도적선이 감방 안으로 들어가 목에 칼을 찼다. 그리고 옥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단단히 일렀다. 아침이면 난리가 날 것이오. 나는 한 발자국도 감방 밖으로 나간 일이 없다고 말하시오. 아니나 다를까. 먼동이 트기도 전에 한때거리가 횃불을 들고 감옥으로 들이닥쳤다. 의금부 판사가 적선이라 쓰인 종이를 승전 깃발인 양 흔들며 들어오고 그 뒤로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따랐다. 간밤에 감방을 빠져나간 도적선이 의금부 판사 집을 털고 적선이란 두 글자를 남기고 감방으로 돌아온 것이다. 의금부 판사가 도적선을 보고 고함쳤다. 내 놈의 정체를 밝혀라. 도적선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소인은 좀도둑으로 도적선의 흉내를 내봤습니다. 의금부 판사가 보란 듯이 포도대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빨리 진짜 도적선을 잡아오시라 하고 핏대를 높였다. 도적선은 곤장 열대를 맞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자연의 이치. 소월의 병은 깊어져만 가고 그 애미 운산댁의 수심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운산댁 속이 터지는 것은 무남동녀 외동딸이 시름시름 앓는데도 무슨 병인지 이름조차 모르겠고 용하다는 의원 다 불러와 온갖 처방받아 정성 들여 약을 다려 먹여도 차도가 없는 데다 딸년이란 게 초당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제 애미하고 얼굴을 맞대려 하지 않는 것이다. 소월의 팔자는 시집갈 때부터 틀어졌다. 고울이 떠들썩하게 부잣집 헌칠한 신랑한테 시집가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것도 잠깐 1년도 못 채우고 덜컥 신랑이 급사하자 신랑 잡아먹은 것이라고 시집에 눈초리가 싸늘해져 보따리 하나 옆구리에 차고 친정으로 와버렸다. 애미 혼자 살고 있는 드넓은 기와집은 예나 다름없건만 문간방을 차지하고 있는 행랑아범이 낯설었다. 처음에 서월은 초당의 딸이를 틀고 한숨을 쉬다가도 제 애미 상심이 깊어질까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안치에 들러 애미에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엄니, 제 팔자가 엄니하고 함께 살라고 정해져 있나 봐요. 하며 운산댁 손을 꼭 잡곤 했다. 남편 죽고 3년 후 탈상대도 시집 문전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와선 뒷마당에서 소복을 벗어 태우고 거울 앞에 앉아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박가분을 칠하고 남색 치마에 분홍 저고리를 입고 장터 나들이도 했다. 그때까지 청산과부 소월이는 생기발랄했고 제 애미 운산댁과는 소곤소곤 얘기도 곧잘 했다. 그러던 소월이 어느 날부터인가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제 애미와는 얼굴도 대하지 않고 말문도 닫아버렸다. 음식도 참모가 초당 마루에 갖다 놓으면 제 방에 들고 가 두어 숟갈 깨작거렸고 나중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더니 드디어 들어놓아버렸다. 운산댁의 백방으로 온갖 의원을 데려와 가진 약을 다려 먹여도 소월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소월이 만나는 단 한 사람은 박물장수 아줌씨다. 참고 참던 소월이 어느 날 박물장수 아줌씨에게 마침내 속 시원히 털어놓은 사연은 이렇다. 지난 가을 어느 장날 장터를 돌다가 집에 돌아온 소월이 지 애미와 이른 저녁을 먹고 쓰러져 자다가 일어난 것은 밤도 깊은 삼경이었다. 잠도 오지 않아 교교한 달빛을 맞으며 앞마당에 나왔다가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고향이 걸음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듯 장대비가 쏟아지듯 요란한 방사가 벌어졌다. 소월이 마루에서 내려와 장독대 뒤에 숨었을 때 안방 문이 살짝이 열렸고 문을 나온 남자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방으로 들어갔다. 얘기를 마친 소월은 흐느꼈다. 박물장수 아줌씨가
소월을 껴안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소월아 씨, 시집 보낼 때 운산댁 나이 36이었죠. 아씨, 아버지 돌아가신 지 15년 수절하고 살다가 아씨 시집 보내고 수절을 접었죠. 행랑체의 기거에서 행랑아범이지. 학식 깊은 점잖은 선비여. 여자는 수절이 미덕이 아닙니다. 남녀 합궁은 자연에 있지요. 그걸 한사코 거스르면 병이 난다오. 박물장수가 초당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다. 마님, 아씨 병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운산댁에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며칠 후 밤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운산댁 담을 넘어온 남정네 셋이 초당으로 몰려가 소월을 보쌈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석 달이 지난 초여름, 포동포동 제사를 되찾은 소월이 반듯한 새 신랑을 데리고 친정에 왔다. 지 애미 모시 적삼과 지마, 행랑아범 모시 저고리와 바지 한 벌씩을 해들고 최찬봉과 산돼지, 청산골이 발칵 뒤집어졌다. 간밤에 최찬봉의 선친묘가 파헤쳐져 백골이 흩어진 것이다. 산돼지의 짓이다. 동네 사람들은 크게 놀랐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7년 전에 이승을 하직한 최찬봉의 선친은 생전에 남 못할 짓을 수없이 저지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은 악덕 지주였다. 보릿고개에 굶어 죽어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장리쌀을 놓아 목줄을 걸고 있던 몇 마지기 밭대기를 송두리째 빼앗고 그나마 논밭조차 없는 집은 어린 딸을 데려와 이불 속 놀이개로 삼았다. 소장농의 마누라를 겁탈해 그녀가 목을 메어 자살하기도 했다. 이런 악행에도 탈이 나지 않은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집안 소장농인데다 포악하기 이를 데 없어 감히 항의라도 할라치면 사냥개 같은 하인들한테 무지막지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최찬봉 아비가 죽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잠깐. 최찬봉도 부전자전 죽은 아비보다 더 악질이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암놈 산돼지가 제 서방 복수를 한 거네. 그 묘가 최찬봉 아비 묘인 줄 산돼지 주제에 어떻게 알았을까? 결과적으로 최찬봉이 만든 일이다. 산돼지 암수 두 마리가 최찬봉 내 감자밭을 조금 파 뒤집어 놓았다고 함정을 파서 순놈을 잡았다. 순놈을 거꾸로 매달아 몽둥이로 두들겨 패니 꽥꽥 울음소리가 온산천을 뒤집었다. 이튿날 밤 암놈이 최찬봉 선친 묘를 파헤친 것이다. 부글부글 끓던 최찬봉이 하인들과 동네 소장농들을 동원 여기저기 함정을 파고 산돼지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설치해 놓았지만 암놈 산돼지는 걸려들지 않았다. 30리 밖에서 이름난 사냥꾼을 데려왔다. 나이 지긋한 사냥꾼은 무과의 과거 시험도 치러본 활의 명수다. 최찬봉의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몰이꾼으로 동원되어 암산돼지 사냥에 나섰다. 꽹과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며 사흘 동안 몰이꾼들이 온 산을 훑었다. 마침내 암산돼지가 나타났다. 길목을 지키던 사냥꾼이 활시위를 크게 당기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화살을 날렸지만 빗나갔다. 그 후 암돼지는 종적을 감췄다. 보름 만에 산돼지 모습이 다시 포착되었다. 금방 태어난 새끼 8마리를 달고 산돼지는 쿠르르 숲을 헤쳤다. 사냥꾼의 화살은 또 한 번 빗나갔다. 그날 밤 집사가 최찬봉 앞에 꿇어앉았다. 어르신, 제가 계속 사냥꾼 옆을 따라다녔는데 활의 명수라더니 지척의 거리에서 두 번씩이나 화살이 빗나갔습니다. 이상합니다. 마당에 횃불을 켜고 곤장대 위에 사냥꾼을 들어묶은 후 최찬봉이 몸소 곤장을 휘두르며 이실직고 하렸다. 병력고함을 질렀다. 엉덩이가 피투성이가 된 사냥꾼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첫 번째 활시위를 당겼을 때 그 암산돼지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절대로 새끼 뵌 짐승을 잡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위를 겨눴을 때는 갓 태어난 새끼 8마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죽으면 젖먹이들도 죽습니다. 저는 새끼들이 젖을 때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미를 죽이려 했습니다. 활과 화살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고 사냥꾼은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났다. 이튿날 새벽, 먼동이 트자 하인들이 손에 손에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집사가 진두지휘했다. 어린 새끼를 거느린 산돼지는 쉽게 잡을 수 있다. 모두 발걸음을 재촉하라. 결국 암놈 산돼지는 창에 찔려 창자를 쏟았고 잡혀온 새끼들은 최찬봉이 마당에 한 마리씩 패대기쳐 죽였다. 이튿날 서당 다녀오던 최찬봉의 5대 독자 손자 녀석이 발을 헛디뎌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늙은 퇴기와 새우젓 장수. 산얼이 고갯길을 한 걸음 두 걸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르는 새우젓 장수. 고갯마루 초가집 삽작에서 내려다보던 홍매는 종종 걸음으로 내려가 새우젓 찌개를 떠밀어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몸이 성치 않아 두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쥔 채 한숨만 쉬고 있다. 굽어진 고갯길에서 보이지 않던 새우젓 장수가 마침내 또렷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만한 마당에 새우젓 지게를 개어놓고 홍매가 떠온 냉수를 한 사발 얻어마신 고서방이 쪽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환한 웃음을 날려 인사를 대신한다. 얼마 만인가? 열흘도 넘었지. 홍매의 물음에 8일 만이라우 하는 고서방. 담뱃불을 붙이며 쳐다보니 홍매의 얼굴엔 주름살이 부쩍 늘어났고 허리는 더 굽었다. 새우젓 장수 고서방과 늙은 퇴기 홍매는 쓰러져가는 초가집 쪽마루에 걸터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요즘 대처엔 고약한 일이 터져 연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릅니다요. 그게 무슨 일이요? 사또 아들이 지혜비 힘을 믿고 온갖 못된 짓을 하더니 이번엔 매사냥을 나갔다가 남을 캐러 산에 오른 양갓집 처녀를 겁탈했지 뭐예요. 그래서 그녀는 소나무에 목을 메어 그만 외딴 집에 혼자 사는 홍매는 새우젓 장수가 들려주는 얘기가 유일한 세상 소식이다. 이 집은 원래 주막이었다. 대처에서 이름께나 날렸던 색주집 기생 홍매는 박가분 떡칠로도 얼굴에 잔주름을 감출 수 없는 여자 나이 서른이 넘자 지금 살고 있는 무티제 고갯마루 외딴 집에 주막을 차려 주모가 되었다. 그때부터 가끔씩 들리던 젊은 새우젓 장수는 주막에서 막걸리를 사 마시는 손님이자 새우젓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무티제 주막은 오가는 나그네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국밥을 사 먹으며 내는 웃음소리와 이바구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꽃다운 나이는 지났지만 홍매는 가끔씩 객방 손님에게 몸도 팔았다. 젊은 시절부터 몸을 함부로 썼음일까. 세월이 흘러 나이 부록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홍매는 폭삭 늙어버렸다. 불을 밝히던 주막등도 내리고 제 몸뚱이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졌다. 친정 쪽 먼 친척 조카를 양자로 들였더니 몸을 팔아사두었던 피 같은 논밭 야금야금 다 팔아치우고 3년째 소식조차 없다. 고서방이 보름 만에 무티제를 넘다가 홍매 집에 들렀더니 안방에서 앓는 소리가 났다. 고서방의 손을 잡고 홍매가 입을 열었다. 술 마신 남정네들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내 치마 벗길 궁리만 했는데 자네 혼자만 나를 누님대하듯 했네. 홍매는 가쁜 숨을 몰아쉬곤 말을 이었다. 늙고 병들자 모두가 외면했지만 자네는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빗에는 지붕도 고쳐주고 내려앉은 구들장도 고쳐주고 한참 침묵이 흘렀다. 자네도 이제 나이가 40줄에 접어드니 무릎이 아파. 이게 새우젓 장수 마지막 길입니다. 부엌 아궁이 힘겹게 말을 잇는 홍매. 밑을 파서 자네가 가져가게. 홍매의 손이 싸늘해졌다. 양지바른 곳에 무덤을 쓰고 산을 내려오던 고서방이 홍매의 마지막 말이 생각나 되돌아 홍매네 집으로 가 아궁이를 파보니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나왔다. 무티제 아랫마을인 천전골에 두 개의 공사판이 동시에 벌어졌다. 석수와 마을 사람들이
동네 앞 개울에 돌다리를 놓고 솔밭 앞에 훈장집이 딸린 아담한 서당을 짓는 것이다. 새우젓 장수하던 고서방이 돌다리 놓는 곳에서 일손을 거들다. 어느새 서당 짓는 곳에서 땀을 흘렸다. 동네 사람들이 돌다리 난간 기둥에 금덩어리를 희사한 고서방 이름을 따고 석봉교라 응각하려 하자 고서방이 완강히 반대해 그 뜻은 무산되었다. 혼약. 사화에 휩쓸려 일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정대감댁의 나이 지긋한 집사는 대감의 12살 외동딸을 부엌 아궁이 속에 숨겼다. 정대감은 사약을 받아 마시고 피를 토하며 꼬꾸라지고 부인은 목을 메고 새 아들은 노비로 팔려갔다. 영특하고 예쁜 외동딸을 잡아서 색주집에 팔려던 포졸들이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지 못하자 집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하늘 끝까지 올라 십리밭도 대낮처럼 밝았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이튿날 밤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대감 집 잿더미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잿더미에서 부엌자리를 찾아 아궁이 문을 열고 아씨 하고 나지막하게 불렀다. 아궁이 속의 정대감 외동딸이 새까맣게 검댕을 뒤집어쓰고 기어나왔다. 집사는 그녀를 업고 시륵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임금은 허구한 날 병상에 누웠고 나라의 기강은 무너져 매관매직이 판을 치던 때였다. 썩어 빠진 세상을 바로잡아보려고 발버둥치던 정대감은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 자신과 일족이 멸하고 말았다. 친구의 배신 때문이었다. 배대감은 정대감의 죽마고우여 동지였다. 그의 3대 독자와 정대감의 외동딸은 혼약까지 한터였다. 두대감은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구할 국리 끝에 허약한 임금을 퇴위시키고 세자를 옥좌에 앉혀 사리사욕에 눈이 먼 대감 판서들을 몰아내기로 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도 모았다. 하나 거사를 3일 앞두고 배대감이 배신했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썩어 빠진 세상은 변함이 없고 배대감은 도승지가 되어 병상의 왕을 제쳐두고 자신이 왕이냥 온 나라를 주무르고 그의 3대 독자 외동아들은 평양감사가 되었다. 젊은 평양감사는 주색잡기에 빠져 연애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대동강에 또 하나의 달이 뜨고 부병로에서는 가야금 12줄의 흥이 질펀하고 술잔도 달을 담아 바삐 돌아간다. 평양감사의 혼을 뺀 기생은 평양에 새로 나타난 17 설매다. 연애가 파하자 평양감사는 설매의 허리를 껴안고 가명으로 각 금침에 쓰러뜨렸다. 감사나으리 소첩은 비록 기녀이오나 이날 이때껏 제 몸을 깨끗이 간수했사옵니다. 평양감사가 눈을 크게 떴다. 나으리에게 매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혼례의 예는 지켜주십시오.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맞절을 하고 합판주를 마시고 촛불을 끈 후 설매는 옷고름을 불었다. 천지가 진동하고 뇌성병력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쏟아졌다. 땀범벅이 된 평양감사는 고목이 쓰러지듯 설매 위에서 떨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설매도 땀에 젖었다. 조용히 옷을 입은 설매는 쓰러져 자는 평양감사에게 절을 올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대감과 배대감이 12년 전에 사돈이 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오늘 밤 그 약조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을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평양감사는 깜짝 놀랐다. 설매는 떠났지만 비단 요 위에 선명한 핏자국을 남긴 것이다. 평양감사는 설매를 기방에서 빼내 살림 차릴 궁리를 하며 일어나려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다. 어젯밤의 술이 과했나? 설매와의 운우가 과했나? 저녁이 되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시름시름 앓다가 제대로 손쓸 사이도 없이 아흘에 만에 불기의 객이 되었다.
가솔들이 합한 줄을 담았던 은술잔 하나가 시커멓게 변한 걸 뒤늦게 발견하고 설매를 찾았으나 그녀는 아흘에 전에 자취를 감췄다. 3대 독자가 후손도 두지 않고 죽자 배도승진은 매일 밤 요강에 피를 토하다가 석 달 만에 아들 뒤를 따라갔다.